지중한 자리에 빌려주신 윤영관 교수님과 연구소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고 그 시점에는 굉장히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상반기 동안에 벌어졌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지켜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심각한 위기 국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탈냉전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91년, 92년도에 탈냉전기가 됐는데 탈냉전기가 되었고 한 17, 18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반도의 지구관에. 그런데 남북미 간의 위기가 어떤 형태인지 간에 형성이 되면은 남북미 3자 사이에 우리 정부가 하거나 혹은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크리스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하거나 위화 국면을 조성하는 행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미 세 행위자 어느 누구도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17, 18년 동안 흘렀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탈냉전 기간 동안에 지금처럼 남북미 모두가 위기를 에스컬레이트 시킨, 위기를 고조시킨 경험은 처음이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위기 국면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앞서서 공교롭게 노무현 행정부와 이명박 행정부는 2012년 임기가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이 강성 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2012년이고 그런 차원이 보면은 남북미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의 위기 국면이 가지는 그런 시사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지금의 위기 국면과 관련된 중요한 핵심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위기 국면이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우리 최근 10년 진보 정권들이 대북 포용 정책으로 썼고요. 또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는 클린턴 정부가 포용 정책을 썼었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의 국면은 내부 요인도 있고 생존 전략도 있고 체제 강화도 있고 미국 길들이기 있고 이런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쉽게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진보 세력의 공격도 있고 위기 고조되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내적으로 진보 세력의 공격을 커다란 그런 정치적인 짐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관리 가능한 진보 세력의 공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주의 입장이 거둬들일 것 같지 않고 오바마 행정부 역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반응을 대표하지 않겠다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 국면은 정말 지속된다는 특징 그런 게 하나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전제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위기의 국면이 높다라는 얘기는 위기 국면 이후에 유화의 국면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협상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현재 위기가 서로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협상의 모멘텀이 발견되는 순간 북미 간의 위화 국면도 굉장히 긴 파장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문제의식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권 초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스피치 내용들 언급, 북한에 대한 언급과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는 언급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되게 언급의 수위가 비난의 수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정권도 대화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외교적 그런 굉장히 그 수사가 레토릭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합의를 보면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거의 국가 경쟁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문제의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얘기는 유화 국면에 들어갔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보주의적 성향 민주당 외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과감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위안부 국면에서 굉장히 과감한 대북 접근 단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우리의 전략적 준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련하여서 그 지난해 미 국면 이후에 다가올 긴 그런 파장의 외화 국면에서도 한미 공동체제가 지금과처럼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너무도 당연시해서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제 조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인데요. 그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그 국내적인 연결고리를 무시한다는 측면을 하나 또 짚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북관계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대외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적 요인과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균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거 10년 동안의 정부가 국제적인 요인을 너무 무시하고 한반도적인 요인만 강조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지금 정부도 하는 것이죠. 한반도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그 두 사이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런 그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